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 전번에 보이케 사페트 했죠? 아리아예요. 오페라 아리아예요. 모차르트 아리아인데 이거는 제가 전번에 재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 곡을 택했느냐. 오페라 아리아인데 이거는 모차르트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곡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천재 스타일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사람 소리도 조금 낙천적인 사람들이 목소리가 맑고 그 까랑까랑하죠. 이성적인 사람들은 조금 어두워요. 이태리 말하면 스쿨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좋다? 그것이 좋다가? 아니에요. 저, 마리아 칼라스의 카사디바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더 그, 스쿨한 소리, 어두운 소리예요. 근데 요것은 모차르트 곡은 맑고 명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보면 행정곡같이 돼버려요, 이 곡은요. 그러나 이것은 발음만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자연스럽게 부를 수가 있어요.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시간마다 이건 되풀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노래를 부르기 전에 발성을 아이오, 뭐 아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요 노래를 한번 딱 부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곡을 선택한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내가 발음 하나하나를 갖다 좀 더 정확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 의식하지 마세요. 우선 보이케 사페테 거부터 먼저 하죠. 네. 처음에 이 노래를 정리하면 전부 다 이것이 바스케라 쪽으로 와요. 그래서 가사만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은 전부 다 발성을 편하게 하면서 하신 노래예요. 그래서 이걸 다 안 익혀 되고 한 부분만 해가지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게 된다든지 합창가에 노래를 하는데 그 전에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가면 좀 쉬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택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보이가 전문 얘기지 그냥 입술 붙여서 보이를 하면 안 돼. 이게 할게 아래 입술 살짝 대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면서 보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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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에 베데떼라는 것이 있어요. 베. 베. 베데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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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자꾸 나오거든요. 요 발음만 잘 들어도 소리가 많이 앞쪽으로. 마스케라를 불러라 하는 것이 생각 안 해도 그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보이, 보이, 케, 케가 아니라, 깨하고 케하고 사이에, 케, 그냥 제 뜻에 따라, 케, 케, 사, 빼, 때, 사, 빼가 아니라, 빼, 때, 사, 빼, 케, 코자.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의 S는 약간 스 발음 나요. 코사. 그리고 북쪽은 코사에 가까운 거 있고 그 지방마다 조금 달라요. 그날도 또 사투리가 심한 날이니까 많이 지방세 강하니까. 네, 여보세요? 워이 길게 좀 워이 개 사페떼 사페떼 사페 액센트 페이지 사페떼 케 코자 에 아모 끝까지 아모. 예, 요 한마디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제대로 다시 보세요. 물으세요. 물으면서 앞으로 탁 내면서 해보세요. 오이 케 사페테 케 코자 에 아모르.
반주자 그 멜로디만 쳐주세요. 그걸 나로 쳐주세요. 멜로디 쳐주세요. 보세요. 하나씩 쳐주세요. 됐어요. 근데 여기 부점이 있는데 삼삼일표에 제일 가까워. 부점 정확하게 안 지켜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삼삼일표에 가면 더 좋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 때문에 이거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니까. 자, 자, 보이게 끊고 사빼 이렇게 했어요. 보이게 끊고 사빼 끊고 해. 호세모 됐어요? 그냥 그 저 소리 장르는 괜찮아요. 처음에 반음 오 거기서 한 소리로 오 이러지 말고 오 난 오 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 당신들 아니냐는 얘기죠. 저 손에 채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 보이케 끊고 사페테 끊고 케 고자에 하모 이렇게 되죠. 시작. 네, 보세요. 가포 이러니까요 보 이렇게 바로 보 시작.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근데요, 숨을 많이 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볼 개사 때 쉬세요. 개 쉬세요. 고자야 뭐 그러니까 길게 숨이 많이 필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 쉬세요. 간단하게. 자,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보면 호흡을 많이 들이켜가지고 행진근을 사용해서 낮추면 호흡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냥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됩니다. 오 하고 이가 내려 오 내세샤 됐어요. 크게 남한테 방해될지 안 되는 내고 싶은 생각 내세요. 시작. 계속. 네, 보세요. 오이 계속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이 숨쉬고 계속해 사페테 사페테가 사페테 이렇게 되죠. 시작. 네, 사페 길게 사페테 사페테 사 오이테 사페테 됐어요. 다시요. 자, 그럼 잠깐 일어서 보세요. 봐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 전번에 말씀드렸지, 요리할 적에 자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손 한번 올렸다가, 그냥, 내 있잖아요? 충분히 넓혀서 보세요. 그래서, 그냥, 힘 빼고, 네. 그 상태에서 그냥 하세요. 자, 자, 오, 시작. 네. 줄이면 크게 남이 들지 마세요. 크게 내 그냥 내고 싶은 내세요. 그냥 오 안 되거든요. 오이게 사페테 이렇게 되죠. 오이게 사 떨지만 오이게 끊고 사페테 사페테 되죠. 오이게 직구를 끊으세요. 사빼 됐어요. 이게 호흡이 다 올라가죠. 저절로 가니까 다시 자
그렇죠. 조금씩은. 자, 그건 이제 벌써 안 봐도 돼요. 내일 노세. 그리고 틀려주면 더 좋아요. 따다 씨. 좀 있어요. 자, 보세요. 제 표정만 보세요. 볼게 사페테 이렇게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제 목소리 따라하지 마세요. 저하고 목소리 달라요. 그냥 그 느낌만 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각자 소리 나오고 자 그럼 자기 소리로 노래 부르죠. 보 보까지가 보까지 입을 따로 보 하고 이 그대로 이만 좀 주실 때 그래 앞으로 시작. 진짜 끊고 케코 이렇게 좁히면 안 돼. 케 제니 말씀은 오 발음이 오라는 거 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오고 하나는 오예요. 약간 이해했죠? 느낌이 느낌이란 얘기예요. 꼭 이렇게라는 게 아니라 느낌이 느낌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제 목소리니까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시작. 보이게 때때 개고자모 됐어요. 한 번만 나오세요. 나오세요. 놓고, 놓고. 예, 그, 저, 저, 나, 네? 아, 네.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지 마. 제가 뭘 할 줄 모르는데, 네. 예? 미리 판단해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제가 여기서 제일 그 힘든 게 뭐냐면, 자꾸 뭐 말도 안 꺼냈는데, 뭔가 상상해가지고 말해버리니까, 네. 제가 본적 쓰는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전부 얼른대로 치고 합니다. 관계 없죠? 네. 예, 자, 올리세요. 아, 보세요. 힘이 들어가 있죠? 내리락 하니까 이렇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올렸죠? 아니, 제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힘을 딱 올려. 이렇게 있는 얘기예요. 힘 빼락할 필요 없어요. 힘 빼락해도 안 빼요. 빼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게 아니고 그냥 편한 자세에서 양다리 올린 자세에서 올렸죠? 안 올려도 돼요. 그냥 여기서 손가락 이렇게 빼도 돼요. 그건 꼭 이런 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조금 잘 안 되는 시간이 좀 자꾸 습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요. 진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약간 먼저 손목 쪽부터 먼저 이런 데 빼세요. 빠졌죠? 그렇게 내버렸어요. 그럼 더 수월하죠. 그 자세는 된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말씀 체크하면 자세가 중요한 이유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제가 오페라 얘기했듯이 오페라에 가면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오페라 할 때 자세가 필요 없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또 해보세요. 자, 그럼 따라하세요. 손 올렸습니다. 손목 밑에 내리세요. 힘들어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약간 배 대고 누르지 마세요. 그냥 대세요. 된 것만 느꼈죠? 내리세요. 노래 준비는 다 된 겁니다. 자세히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아셨죠? 네. 간단하죠? 네. 자, 우리 그 얼굴에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구강이에요. 여기가 울림통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광대뼈 있죠. 여기 좀 많은 울림작용을 해요. 그 여기는 뭐라 그러나 여기. 미간. 아니 비강 말고 여기. 미간. 여기 미간 사이 있는 거.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공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울림통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비강이 있죠. 비강이 커요. 네. 그런 정도가 있고, 그리고 소리를 낼 적에
대략 세 부분이 되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구강이 제일 많은 역할을 해요. 그렇죠? 소리가 울려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대략 중음에 많이 사용돼요. 그 다음에 두성이 있어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음에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흉성이 있어요. 이런 거요. 그 저음에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많이 결정되죠. 그러나 이걸 갖다가, 야, 내가 이거한테 이걸 30% 쓰고, 이걸 50% 쓰고, 20% 이런 과학적인 거나 어떤 수치적으로 하면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하면은 감각이 자기들끼리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혀를 어떻게 해야지, 기억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자기들끼리 신을 줘가지고 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음식을 결정했을 적에는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은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좀 더 끝나지 깊이. 내가 다음에 또 저기 일찍 오시면은 내가 여기에서 잘못해가지고 M1 얘기를 해줄게요. 너무 발성에 막 신경 쓰다가 신경성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 있다 생각하고 그냥 감각적인 움직임인데,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속에 뭔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든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래 공부는 말 한마디지 않아도 하는 공부가 제일 좋은 공부법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보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앞에만 잘 되면 대대 때도 되고 전부 다 이것이 다, 그것이 다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음색, 보하고 이음은 내려 보이 그냥 미끄러 나가면서 보이 케 사페테 케 코자 에 아몰 하지 말고 아몰 그래 잘 못할 때에 내가 전문시간에 얘기했죠. 따르릉 하고 똑같은 게 느리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따르릉 잘하면서 그 아몰을 못해. 그냥 개인이 이상하구나 하면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지 그냥 하세요. 그러면 다 돼요. 아몰 네 됐어요. 해주세요. 보이라 보이 자 아끼지 마세요. 보이 이러지 마세요. 보이 자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 자꾸 여러분들 합창을 해야 되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까 아니면은 내 원성으로 튀어나올까 이런 생각으로 튀어나오게 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연습하는 거지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막 튀어나와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보이 이렇게 해서 자 그렇죠. 그 자연스러워 얘기해 있어요. 이게 보이 시작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소리 낼 때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번 낸 소리는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앞에 있던 소리와 다른 소리가 벌써 변화가 된 거예요. 감성이, 감각이. 그렇게 지나간 가지고 기억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데 지나가 보면 아무것이 개를 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셨죠? 자. 오이, 샷. 됐어요. 중간에 끌끌 가는 소리 나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은 소리, 그 감각이라는 것은 옛날에 했던 거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자꾸 이상하게 거북하게 느껴져 그래요. 그래 목소리가 탁 안 튀어나와요. 그때 그걸 갖다가 아, 뭐 내 목소리 이상하냐는 게 오히려 그것은
좋은 문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대라는 이 감각이 거부를 하고 있구나.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있구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상이 나면 하고 옛걸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래서는 고대가 낮아버렸어요. 바꾸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이사. 또 조심하네요. 조심하지 마세요. 시작. 그렇죠. 이 소리가 조금 전에 그렇다. 좋은 소리예요. 오케이. 끊고. 사페 때. 됐죠? 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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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사페, 자, 사페, 자, 사페. 그렇죠. 아셨어요? 자, 이제 풀입니다. 시작. 조심하네요. 아직도 조심하네요. 조심하지 마세요. 한 사람 확 쳐놔. 한 사람 죽어도 관계없어요. 그럼 내세요. 제가 알아서 드립니다. 자, 시작. 됐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요. 한 번 더 내면 도전 소리가 나요. 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 받는 레슨이죠. 이런 거.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받는 레슨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오, 이제 조금 더 제표. 보이케 사페 이렇게 나오죠. 좀 다릅니다. 시작. 보이케 사페. 아니죠. 조금 더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초가 엄청난 시간이에요. 왜? 다른 감각으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자. 오, 니는, 보이. 자, 시작. 보이가 아니에요. 보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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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보. 보. 이랬어요. 시작. 됐어요. 그 다음에, 높이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캐, 고자에 끊고. 아모사. 아, 아직도 조심해서요. 그냥 관계없어요. 그냥 캐샤. 에아, 키키비. 에아모, 바로 샤. 에아, 에아, 에아예요. 에아가 아니라 에아예요. 시작. 그렇죠. 아모레죠. 아모르, 아모, 모아가 떠오르는 소리가 나, 아모사.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더 울려나가요, 밖으로. 길게 나가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하는지 모르니까, 나눠서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요 부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보이, 보이니까 따라, 이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시작. 네, 조심하지 마시고요. 시작. 끊지마. 케코제아모 케코제아모 이렇게 하지 말고 울리지 말고 이렇게 흔들지 말고 케코제아모 시작. 조심해야지만 조심하면 돼요. 시작. 아모르 아모 여르 아모 후수가 있습니다. 자. 케 깨가 아니라 깨자. 됐어요. 따따. 보가 좀 보. 시작. 보 조심하시면 됩니다.
사페탱 사페탱이요. 사페가 사페 사페이요. 케가 아니라 케자 고제아모. 다 같이 시작. 보세요. 이거 조금 빠르게 해주면 됩니다. 시작. 오이게사 떼떼 떼코데아모. 좀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그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부르고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부르고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부르고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요것만 해도 돼요. 앞에 것도 하면 뒤에 똑같이 부르니까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때 잘 앉으세요. 산타비 지하 있죠? 최근 물세례 솔로스테나 다른 팔 해보세요. 팔을 쓰면 이것이 내 맘의 강물하고 산타루치하고 이건 좀 비슷해요. 보세요. 내가 로스페로 이벤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 내 말고 수많은 날을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이렇게 흘러가요. 네. 이게 비슷하죠? 그래서 같이 붙이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그 약간 누가 이게 틀린 뭐 내가 이런 걸 틀렸나요? 님이 오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님이 오신 뭘로 시작해요? 네. 도를 읽어주세요. 네, 보세요. 자, 그거 아시는 노래? 딱 보여보세요. 치워도 괜찮아요. 그냥 간단히 시작. 전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불렀죠? 근데 나는 어떻게 부를까? 보세요. 제가 제 목청 따라하지 마시고 느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낮게 하니까 멀멀초 꿈꾸는 걸걸도로 달빛 멍기 숲에 있는 바람 그대 발자취가 흐르는 물소리 니네 노래인가 내 맘 외로워 없이 떠돌고 새벽이 오면
다르게 부르죠. 이렇게 작게 불려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독창에 가서 남보다 더 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가곡을 그렇게 불러야지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근데 음색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가곡이 정말 잘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2.5세대니까 내가 목소리가 왜 안 날까? 크게 안 날까? 걱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이 들어서 자꾸 안 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음색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해서 전혀 다르게 되고 남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기 목소리로 부르세요. 남들보다 절대 못할 거 없어요.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 따르지 말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면은 그 다음에 감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들 감각이 결정해서 모든 게 종합해서 해보네.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조금 쉬었다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더 좋아져요. 왜냐면 성대를 지난간에 했던 것 갖다 따라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안 하고 하셔도 저절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불쌍사. 자, 편안하게 보이면 잘해주면 돼요. 시작. 또 조심하시네요. 조심하지 마세요. 그냥 소 발음만 잠깐 주자. 자, 뉴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 그게 뉴트리는 것이 소리에 영향을 줍니다. 오, 오이케 사페 하고 하면 안 돼. 오이케 사페 페. 시작. 그렇죠. 그래야지 사빼 때 그때까지 그 성대가 건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더 크게. 보이세요? 조용히 케 고제 이렇게 느려지면은 개코제아모 소리가 들어가 버려요. 그냥 개코제아모 좀 낮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소리가 개코제아모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시작. 아, 그냥 개 그냥 내세요. 자, 그렇죠. 그리고 소리는 절대 적게 낸다고 해서 또 소리가 아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적당한 소리를 내줘야지 그게 건강한 소리예요. 자기에 맞는 스타일로 불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리가 크게 나는데 왜? 난 안 날까?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격이 맞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또 뭐가 된다면은 어떤 사람 목소리가 맑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갖다 띠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굉장히 맑죠. 소리가 맑고 소녀 같죠. 그렇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 칼라스 같은 경우는 좀 스쿨해. 어두우면 어서리바 이렇게 되네요. 또 어떻게 다 보는 사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메탈리자트라고 메탈리자토, 금속 소리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맑게 그냥 강하게
짜증 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날까? 그 사람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나는 나의 소리 장점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시끄러운 소리예요. 좀 시끄러운 소리, 좀 어두운 짓 하면서 돌체가 돼요. 좀 부드러운 소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강하게 메탈리자트 금속성 소리를 낸다 하면 안 어울리죠. 성격적으로도 안 어울려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특성을 갖고 여러분에 맞는 레퍼토리를 부르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그러면 그거 좀 내 맘에 걸어 놓는 것들. 그걸 아세요, 전부 다? 네. 그럼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됐어요. 근데 왜냐면, 요거 하는 낮춰져서,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힘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해놓고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곡은 어떻게로 부르라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에 맞는 키로 마음대로 옮겨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파라 아래는 좀 다르죠? 좀 이렇게 제 키로 불러주는 게, 그, 대략 그렇게 불문으로 됐어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친구한테 뭘 솔직히 내 마음의 강물 이렇게 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철자표를 틀린 것 같다. 내 마음의 강물인데, 내 마음의 강물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노래에, 한국 노래의 불문율인데, 의 발음은 에 발음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락한 건 없어요. 내 마음의 강물로 부르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발음이 좀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강물로 불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강물, 제 생각도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의 강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작. 됐어요. 제가 이 부분 좀 늘려볼게요.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내가 산타루치하고 비슷한 내용은 이 노래를 보니까 내 마음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보니까 가사를 보니까 옛날에 어려운 거 뭐 힘든 거 다 이제 그냥 흘러가더라는 얘기예요. 그 희망적인 얘기죠. 다 이제 모르고 그냥 새로운 걸 향해서 흘러가면 다 묻혀지고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지만 나는 떠나갔어도 이렇게 돼요. 좀 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그런 게 수없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산타도 수많은 루치가 야스트로 다르젠도 이렇게 흘러가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노래도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발음에서 발음은 제일 끝에다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끊어져요. 그리고 호흡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참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제 강의법이 이래요. 무슨 얘기하다가 뭐가 인상이 오면 그걸 얘기해주는 게 좋아요. 앞보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호흡을 유지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벨칸토에. 그게 왜냐면, 횡격막을 내리고 숨을 들이시면 많이 들이신다는 얘기죠. 횡격막에다 이렇게 앞보자리라는 것은 뭔가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을 할 때 갑자기 많이 훅훅 나올까봐, 그걸 갖다 자듯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횡격막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노래할 때 사람들이 숨을 많이 들이셔가지고 풍부하게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른단 말이죠.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하면 돼요. 들이시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들이신 숨을 빨리 내뱉으세요. 새 호흡으로 바꾸세요.
들어간 호흡을 갖다 계속 몸속에서 저장하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성악의 호흡법의 일반인들이 이때까지 2, 3세기 전부터 해온 거에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나는 떠나갔어도 내 마음 가만 돼요. 우리나라 미음은요, 부드러운 미음이에요. 그 안에서 만드는 미음이에요. 내 마음의 강, 이렇게 부르면, 뱉어내면 안 돼요. 내 마음의 강을 끝없이 흐르네. 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들이시끼리 나가면 안 돼요. 아세요? 이것이 그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들은 일반 생각보다 더 잘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아셨죠? 내 목소리 따라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겠죠? 제 목소리가 그랬죠? 그렇게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노래 하세요. 시작. 아, 수많은 나이, 그걸, 왜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제 강의법이 있습니다. 뭐, 즉흥적이래가지고, 뭐, 또르는 나온 강의법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뭐냐면, 100m 달리기. 마지막 순간까지, 캬, 내밀잖아요. 거기 좋고, 두 번째. 좋아하잖아. 서커스. 소화관 사람은 왜 그렇게 편해요? 음정 떨어져서 위험하지 않아요. 다치지 않아요. 서커스 하는 사람은 조금 치점 떨어지면 다쳐요. 그쵸? 얼마나 편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음정 떨어져 틀려도 안 다쳐요. 그냥 부르세요. 아셨죠? 여기 와서 소리 팍팍 안 내면 어디 가서 소리 내보겠어요? 집에서 나한테 뭐라 그랬던데. 자, 왜 그러냐면요. 제 노래하면 제체가 제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아, 보세요. 수많은 학교까지 했다가, 나, 이렇게 조심해서만 안 되죠. 여기 수많은 날,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수많은 까지 왔다, 나, 조심하게 부른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시작. 됐어요. 됐어요. 그게 발성법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자, 자, 시작. 수많은 날은 떠나 같이 갔다 그까지 거기서 여러분 갔어도 왜 눈을 들여요? 수많은 날은 떠나 하지 마세요. 제가 할 때는 그 느낌이 안 가요. 수많은 날은 떠나 갔어도 이렇게 돼야죠. 근데 여러분 수많은 날은 까지 왔다 떠나 갔어도 자고 싶구나 이렇게 들은 걸 나잡히게 만들었어요. 자, 시작. 그, 가서도 늘어지면요, 소리가 안 나가요. 가서, 우리나라 시옷은요, 그냥 시옷이 아니에요. 약간 미끄러지듯한 시옷이에요. 아셨어요? 이거는 제가 배운 게 아니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발음이. 리을하고. 미음도 외국의 미음하고 우리 미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게 저는 제 경험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해요. 자, 시, 수, 자. 아, 저 아직도 가, 넘어가지 마세요. 가, 가까지 갔다가
소도는 짧게 끝냈어요. 받침은 짧게 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시작. 그렇죠. 그러면 도에 대해서 1번 때 얘기를 안 해도 도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제자리 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자세히 이제 그럼 편안한 대로 아는 대로 하세요. 자, 그냥 수예요. 자, 시작. 길어져요. 가서, 가서도, 가서도, 바로 시작. 가, 보세요. 가, 당이 뜨면 안 돼요. 그냥, 가서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가서, 자꾸 뭔가 이렇게 올려주려고 그래요. 올려주지 마세요. 그냥, 수많은 날 떠나갔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시작. 그렇죠. 내 마음에, 내 마음, 미음이 부드러운 미음이에요. 내 마음에 가무. 끝없이, 뜨면 안 돼. 끝없이 흐르네.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어요? 자, 시. 근데 앞부분 여러분 이제 대풀이가 잘 되면 뒤에는 자동적으로 확 나가게 돼요. 진도가 안 나간 데는 할 필요 없어요. 자, 시작. 아직도 조심해서 불러요. 조심해서 부르지 마세요. 그냥 옆에서 한 사람 튀어나오는 관계였고 어떤 사람 작은 소리 들을 수 있을 거고 이건 지금 합창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 그 레슨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리면 틀린 대로 코드 잡고 막 한 게 없어요. 화음이 잘 어울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개인소리 그냥 내세요. 자기 개인소리를. 자, 시. 이게 공동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자, 시작. 그렇죠. 됐어요. 근데 네 잘하셨는데 그걸 다 강조해서 네 갑자기 그러면 네 애가 아니라 네 이거예요. 그, 가볍게 편하게 하지 네 갑자기 이렇게 줄이마시라는 얘기죠. 시작. 수만 여러분들이 수만 하면 은이 수만은 이렇게 될 거예요. 차분해.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두 줄로 앉는 생각하면 되세요. 다시, 느낌만 하세요. 내 목소리 따라 하지 마세요. 시작. 그렇죠. 좀 내세요. 멈추지 말고 네 같이 굴러 앞으로 굴러가면서 네 발음에서 끝없이 흐르네 자 아셨어요? 여기요. 저기 세 번째 계신 분 나오세요. 잠깐 네 나와보세요. 네. 네. 왜냐하면요 이분 음이 조금 낮으세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한 반 3절 정도 내려주세요.
수많은 노래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 음이 이 부분만 특히 좀 낮으시니까 좀 같이 부는데 조금 이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낮추셔서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만든 소리를 하는가? 자 시작. 떠나갔어. 보세요. 소리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의 음력이 그 안 맞게 부는 것은 노래를 못 부르는 줄 알고 그 자기 음이 틀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 경험한 게 뭐냐면 그 국민학생인데 음치라는 얘기예요. 가서 봤더니 음치가 아니에요. 얘는 낮은 다른 그 애보다 음력이 낮아가지고 가다가 그 부름이 나면 지가 부르고 싶은 음으로 낮춰서 부르니까 엉뚱한 음을 내는 음치인 줄 알았죠. 음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남보다 낮은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키로 보면 좋은 소리예요. 왜냐면 아까 후드를 늘리라고 했잖아요. 백한톤 작곡에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후드가 늘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목이 좀 짧고 이쪽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돼서 낮은 소리가 잘 나게 돼 있어요. 흉부 쪽으로 많이 울린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사람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묻혀버리고 오히려 더 못 부는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를 갖고 계세요. 아주 낮은 음에서. 그렇지? 읽어봐주세요. 소모는 너. 제가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다. 그게 소모는 너는 떠나갔어도 이런 느낌을 보세요. 자, 시작. 저음이 얼마나 좋아요. 아주 저음이 풍부한 저음 같고, 그리고 체격도 땅땅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요. 아주 좋은 저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또, 기억나게, 또 이런 게, 저는 이제 강의 때 이랬습니다. 뭐, 하는 얘기는 거기서 연상이 돼서 강의 스타일이니까. 남자들도 테너는요, 목이 짧고, 키가 작아요. 배가 나오고, 땅땅하게 생겼어요. 바리톤은 홀쭉하고 키가 커요. 그리고 베이스는 덩치도 크고 배도 나오고 이래요. 그리고 성적격으로 봤을 때에도 테너는 좀 경솔해요. 빨리 흥분하고 빨리 또 전환되고 그리고 바리톤은 조금 신중해요. 좀 신중하고 이렇게 뭐 하면 바로 긍정 안 하고 그냥 생각하더니 그런데 베이스는요 음흉해요. 그게 내가 개개인의 음흉하다는 얘기 아니라 오페라에 보면은 대략 그 배역이 베이스는 좀 음흉한 그 성격으로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음흉이 좋다 이게 없어요. 지금도 저분 보면 저음이 아주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저 어릴 때부터 저 엘토 공부했으면 아주 좋은 성악가가 됐을 뿐이에요. 왜냐면 목하고 이게 목이 짧으시가 이게 저기 다 붙어 있잖아요. 구강하고 이게 흉성하고 이게 잘 울릴 뿐이에요. 이쪽 부분이 공명이 잘 된단 말이죠. 그게 좋은 엘토가 됐을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 것을 찾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거 앞부분 다 잘하면 뒤엔 뒤줄어집니다. 보세요. 수많은 너는 떠나갔어도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시작. 됐어요. 여기서 지금 한 분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노래를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냐면 그 부분만 10분씩 제가 앞에 나와서 제가 가르칠게요. 그러면 그분이 느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 자신도 늘겠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될 거예요. 아무나 지원하세요.
네, 그래요. 지금은 안 써요. 네. 이분은 그러면 제가 시간마다 10분씩 하겠습니다. 매분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보면 나 자신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또 수많은 일을 하고서. 반주적으로 멜로디만 쳐주세요. 됐어요. 근데 이분도 좋은 소리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조 소프라노 정도 되는 지금 부르는 그런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배 쪽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노래가 수많은 나는 떠나가 전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그랬을 때에 그 약간 앞쪽에 앞부분에 중심이 가는 것들이 약간 이렇게 보세요. 그 아까 그치 배에 배 대고 있어 보세요. 손 대고 제가 됐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그냥 내린 기분이에요. 그래서 시작. 됐어요. 이것만 해도 소리가 금방 조금씩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수모 이 반음만 내려주세요. 자, 보세요. 반음만 내려 달라지죠 소리가. 단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 보면 음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누가 어느 공부를 할 적에 음이 도에서 도까지 나는 건 사람을 자꾸 고음을 연습하면 고음이 더 잘 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음이 날 적에 이것이 이동을 해가면서 고음은 잘 났는데 저음이 안 난다 그러면 이게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할 때 소리는 이 음이 났는데 양쪽으로 음이 넓어져야지 좋게 자기가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음이 훈련을 자꾸 하면 저음이 잘 나게 돼 있어요. 또 저음을 잘 하게 되면 고음이 잘 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됐어요. 도는 좋아요. 떠나갔어도. 근데 지금 수많은 나 이렇게 밝게 내면 안 돼요. 여기서 수많은 나 이렇게 되죠. 자. 그렇죠. 이래야지 음색이 일조로 되거든요. 근데 수많은 나가 아니라 수많은 너는 떠나갔어도 느낌만 가지세요. 시작. 다시 한 번. 수모, 시작. 줄이지 마세요. 수모, 시작. 됐어요. 낮춰요. 여기도 조금 높은 소리 조금 높거든요. 발음 되는 거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주머는 너죠. 나보지 마세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숨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숨이 차면요. 끊으세요. 자, 시작. 보세요. 수많은 나. 이러지 말고. 수많은 나. 이러세요. 수많은 나를 지나갔어. 내 마음
예수로 내 삶 우르네 하고 애가 우르네 숨을 호흡을 거기서 줄이지 말고 우르네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지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해보면 돼요. 시작.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제가 느낌을 줄게요. 소망은 너는 돌아갔어도 내 맘에 강, 이렇게 강하게 나면 돼. 부드러운 의미에요. 물 끝없이 흐르네. 이렇게 되죠. 조심하지 마세요. 시작. 그래서 됐어요. 계속해서요. 그날 그땐 끊어지죠. 그날 네 받침은 제일 끝에서 살짝 붙여야 되겠죠.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시작. 내 맘에 강, 늦추지 말고,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흘러가세요. 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탈모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앞, 노래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부분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스타일을 부르면은 뒤에는 저절로 그냥 흘러가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